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디자인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현재 네. 어떤 업무를 주로 맡고 계신가요? 저는 현장 팀장을 맡고 있고, 뭐 현장에 나가는 과제나 FAQ, 뭐 선생님 인스타 공지 같은 거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실제로 디자인 보시면은 쌈뽕합니다. 약간 특유의 그 디자인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약간 두꺼운 폰트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제품에서 고딕 폰트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수빈조교한테 제가 디자인 업무를 인수인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내년에 나갈 교재를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교재들이랑 되게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조금 학생분들이 조금 더 보기 쉽고 네. 되게 아이콘 있고 해서 공부에 조금 더 재미를 붙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많이 내고 맞아요. 있고, 올해 만든 사문 교재도 어떠셨나요? 보셨나요? 근데 약간 이 단권어도 되게 네, 비슷하지 맞아요, 맞아요. 않나요? 약간 공부를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 네. 4수능을 볼때 네. 개념을 진짜 단권어도밖에 안 봤어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때에 비해서 올해 교재가 약간 디자인적인 수정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훨씬 더 깔끔해지고 예쁜 것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빈조교가 같아요. 네. 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다가 저희는 불법 페인트. 그거 만들까요? 좋아요. 이게 제일 빡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하나씩 긁어올게요. 와, 근데 저는 이걸 벚꽃을 하는 거지만 처음에 다 만드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신 녹아나겠습니다. 거예요? 와. Ctrl-C 하고 맨 아래에 와서 붙여주기를 네. 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특수 불법 행위 첫 번째가 나온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페이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약간 여백이 네. 부족하다는 거. 여백이 부족하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조정할 때는 먼저 줄여놓지 말고, 네. 저는 부족해도 일단 만듭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깨졌잖아요. 네. 그냥 다시 이렇게 붙이면. 그래서 아까 원고에서는 선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없잖아요. 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소에 들어갑니다. 네. 선 이미지를 하나 내고 선에 들어갑니다. 네. 이게 제일 기분이 네. 좋죠? 네, 약간 두께가 좀 두꺼운 것 그쵸. 같아요. 여섯 개로 나뉘어져 있었으니까. 그쵸. 두께가. 이 정도? 네. 그쵸. 와. 근데 지금 수빈 씨가 그렇게 했는데, 네. 더 좋은 방법은 여기 각과 의사의 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를 복붙해서 바로 여기서 가져온 거. 바로 여기서 그리는 거죠. 따로 요소에서 네, 들고 귀찮으니까. 들어가네. 아, 대박. 그쵸. 와, 진짜 약간 숨은 기능이 엄청 있는 것 그쵸,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같아요. 네. 텍스트에 해서 여기서 스타일 복사를 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폰트가 바뀌는 거죠. 사이즈는 똑같이. 그래서 한개한 개씩 할 필요가 없죠. 대박. 그러면 지금 보는 게 그런 거지. 저 이거 진짜 너무 궁금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소빈 씨? 네, 정말 잘 됐습니다. 와우. 와, 근데 2028학년도 지금 어떻게 그때부터 완전 통합사회 체제로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냥 교재를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들겠네요. 그쵸? 그때는 이제 표본도 그쵸? 와우. 그래야 하는 것이죠. 아, 저 그리고 또 궁금한 네. 게 약간 이런 거를 요소를 잘 끌어온 것도 좋은데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러면 약간 괜찮겠는데 하고 이렇게 딱 대고 오시는 거 아니면은 계속 실제로 막 돌려가보면서 좀 돌려가보면서 하는 거죠. 제일 좀 괜찮은 네, 한 번에 딱 네. 찾는 건 어렵고, 항상 멀리서 고른 색깔을 내려요. 옮겨놓고 멀리서 보고. 와. 너무 신기합니다. 아, 저그 뭐지? 그럼 공지도 아까 네. 이렇게 직접 봤는데 네. 인스타 공지 같은 것도 네. 저기서 맞습니다. 만드세요? 그럼 포토샵으로 뭐 하는 건데 지금? 포토샵으로는 네. 교재 표지, 로고 만드는 것 같아요. 포토샵으로는 되게 정교하고 되게 본격적인 걸 만들 때 포토샵으로 하고, 여기서는 페이지가 여러 장인 거 만들어야 돼요. 포토샵을 이렇게 넘기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독자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최대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